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TV의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주 MBC가 이제 반세기를 훌쩍 넘어서 네. 52주년 창사를 맞았습니다. 야, 시간이 이렇게 빠른가 싶을 그렇죠. 정도로 네. 제주 MBC의 역사가 날로 더해 가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은 창사 기념으로 와랑와랑TV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제주 MBC가 사실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아주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그 제주의 생명과도 같은 이 소멸 위기에 놓인 제주어를 또 지키기 위해서 네. 참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특집으로 이 제주어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52주년이 되기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 MBC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의 인사를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분발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하늘같이 모시는 방송 와랑와랑TV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자, 돌발 퀴즈도 준비되어 있고 더 저희랑 함께 하시면 또 푸짐한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유튜브 라이브로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매주 네. 목요일 2시 30분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놀러 오시고요. 네.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으로 만나는 시간은 금요일 저녁 6시 25분입니다. TV로 방송하고 있고요. 토요일 오전 9시 10분에는 스페셜로 여러분 안방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와랑와랑TV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언어는 우리 제주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훌륭한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응하고 니은을 쓰면서 그 말의 군더더기를 없애고 말을 짧게 할 수가 있고 정확히 할 수가 있어 맛이. 아이고 보름은 시원히 부럽구나마는 배선 아직 독하구나. 그것도 무사 하늘들의 베리멍 한숨을 퍽퍽 쉬어. 미신거라 또 미신거. 아이고 미신거인 굳지 맙석에 오늘 나 참냥 소급이 소급이 아니오다기. 현배 따라 리듬에 맞춰 다 골갱이 들러. 현배 따라 골갱이 들러 다 감지를 뽑아. 짠! 집안 대소사 시 돼지고기를 썰고 분배하는 역할을 맡은 네. 아래 아템이 눌렀습니다. 자, 이 문제 맞히면 2승을 하게 되는데요. 정답은요? 정답은 도감입니다. 도만하는데. 도만하는 냄새 도만합니다. 이겼구나. 넉동백이 끝났구나. 아사 아사. 네, 앞서 이제 제주어와 관련된 제주 MBC 프로그램들을 네. 좀 보셨는데 김성웅 씨가 출연한 프로그램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보면서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생각나네요. 그렇죠. 네. 옛날 막 넉둥배기도 했어. 그러니까 또 마을 분들 만나서 막 노래도 부르고. 네. 네. 그때가 재밌었죠. 재밌었죠. 예, 뭐 제주어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죠. 아까 네. 그 김성웅 씨 나온 것도 봤지만 지금 현재는 텔레비전에서 소감수다를 비롯해서 라디오에서는 즐거운 2시. 오창훈, 임서영 씨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순대기 어멍, 순대기 아방 해가지고 그 네. 캐릭터로 정말 많은 제주어들을 재미있게 또 끌어주고 계시고요. 요즘엔 와랑와랑TV의 그 유튜브 콘텐츠로도 올려서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조회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언어라는 게 이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써야 또 이게 보존도 되고 기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어가. 더 많이 생활에서 사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제주어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문자로만 남아 있어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네. 생활에서 늘상 자주 써야지 이게 계속 그렇죠? 보존이 되고 네. 또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제주말 또 제주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부터 그럼 저희들이 좀 제라진 걸 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또 직원 MC가 또 화면에 나오니까 네, 직접 한번 화면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부분은 세상 속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들을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주는 프로그램들이죠. 시사 교양 다큐멘터리 라디오 작품상 시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교양 다큐 라디오 작품상 라디오 지역 교양 부문 제주 MBC
제주어 5분 토크쇼 고랑 몰라 써바사주 제주도 방언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사라져가는 방언을 감칠맛나게 구성하여 지역 정서를 잘 담아냈습니다. 네, 네. 저거 좀 봐라. 아, 야, 우리 제주 MBC 자랑 네. 우리 직원보 아나운서가 드디어 네. 우리 그 제주어 5분 토크쇼 네. 고랑 몰라 써바사주 이걸 가지고 한국 방송 대상 이걸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뭐 다들 뭐 받을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뭐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네. 아 근데 제가 또 제가 보기엔 또 김성욱 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아,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저 혼자만 한 건 네. 아니니까요. 어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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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주역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부경보 씨 나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흑돈 부경보 선생 나오셨습니다. 호가 있어요, 호가. 어. 흑돈. 앞에 흑돈이 붙나요? 네. 예, 꼭 붙여주더라고요. 네, 흑돈. 오. 좀 깡잡잡하니까. 좀 이따 네. 백돈도 한번 나올게요. 그래요. 예. 우리 돼지 얘기는 나중에 먹는 거 얘기할 때 하고요. 그렇죠. 네. 정말 이 큰 상을 받았는데 저도 사실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제주 MBC가 대표해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 역할에 정말 이 부경보 씨 또 김성웅 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 대본을 김성웅 씨가 직접 다 쓰셨어요. 출연하시면서 대본까지 쓰셨고 물론 저랑 이렇게 뭐 얘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또 맛깔나는 또 연기로 우리 부경보 씨가 양념을 팍팍 쏟으시면서 네. 그렇죠. 그 김팔봉 그 부부 내외의 모습 아 정말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우리 그 제주에 계신 분들도 그 어린 세대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제주어를 잘 모르는 경향도 있고 또 알아도 좀 잘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자막 버전, 무자막 버전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거 보니까 더 친근감 있게 제주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또 그 직원부 아나운서도 직접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안에서 저희 얘기 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까? 아유 그럼요. 저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알아듣습니다. 예, 물론 배우는 것들도 많지만 그렇죠. 그리고 잠깐 까먹는 것들도 있긴 한데 들으면 또 기억이 확 나요. 저도 이제 제주살이 내년이면 20년입니다. 아이고. 만 20년. 아이고. 횟수로는 20년 차고요. 네. 내년이 만 20년이에요. 제가 아직도 20대, 30대처럼 보이겠지만 저도 나이가 좀 연식이 돼서 이제 40대로 좀 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제가 김성웅 씨 한 지 20년 됐어요. 아, 진짜로. 그러네요. 네. 네. 산 역사잖아요. 저 우리 김성웅 씨 박물관 하나 MBC에서 해주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저는 원하면 동상이라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제주 MBC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아닙니다. 분이에요. 그런 거 예. 말하지 않고 그냥 출연료나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 네. 지금 얘기 나눴던 물론 이제 보신 분도 많이 있지만 못 본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그 제주어로 만들었던 그 토크쇼 화면을 좀 잠깐 줄여서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배워볼까요? 아 이제 우리가 그 참 매일 할 때마다 주제를 정할 건데 일단 우리가 첫 시간이나 아니고 예 네. 첫 시간이라 가지고 과연 이 제주어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 탈왕 하영 준비하신 게 평생 살면 오늘 제일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다 참. 나가 뭐 그냥 아이고 노인 대학을 나가 그냥 댕긴 줄 알아면서 잘했다 그래서 다 배워놓으니까 사람이 이게 말이 촥 노인 대학은 게 그 할망들 보래 갖추게 이씨 몰람직하면 돼. 예, 먼저 아이고 실례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지방에서 어떻게 하냐 경상도 만에 좀 보이소 이렇게 하고요 나한테 말을 좀 부드럽게 말해봤죠. 전라도 핫다 잠시 보더라고이. 근데 자 제주도에서는 허검 실례하구다. 이것도 인데 이걸 확 줄여볼 수도 있다. 줄여보면 양 이렇게 줄였어. 화내는가요? 화내는 게 아니다. 화내는 게 아니다. 양. 아 저는 또 보니까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아 저는 사실은 제가 만들었잖아요. 제작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맞아요. 담당 PD였는데 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재밌어서 저 혼자 들어가서 봐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가서 보는 게 1편이었어요, 사실은. 양. 아 그렇죠. 된.
맨 이렇게 한 마디로 한 글자로 끝나잖아요. 이런 게 되게 재밌다. 제주의 특징을 잘 살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되게 재밌었고 또 특히나 우리 그 정유진 아나운서가 이 두 분의 정말 끝나지 않는 수다와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정말 진행을 좀 매끄럽게 진행을 해줘서 정유진 아나운서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예, 여러분 댓글 잠깐 네. 소개 좀 해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우리가 아, 너무 오프닝, 많이 왔어요. 네,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 창사 축하해 주신다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와. 잠깐만 좀 소개를 문자 참여로 많이 오셨는데 네. 우리가 소개를 많이 못 해드렸네요. 네. 뿌요뿌요님, 흑돈 부경보님, 허스키 보이스 매력적 이렇게 아. 네. 어, 아니, 매력,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네. 매력적이라고 느끼신다면 저희들이 그 매일 아침에 알람으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이분은 네. 90% 알아들어도 자꾸 써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써봐야 된다.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나의, 나의 라임 오지는 나무, 네, 성홍 네. 흉상 세워라 뭐 이런 얘기 있어. 아, 흉상. 어, 제가 아까 25년 네. 방송 넘었다 했더니 어떤 분이 그 네. 저한테 고인물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네. 제가 끝까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인물은 네. 빼내라 이런 뜻이겠죠. 네. 네. 아, 물 빼내고 다시 채우면 되죠. 그럼요. 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야, 의견들 많이 봤고요. 네. 자, 아까 우리가 한 편만 봤잖아요. 한 편 더 보고 나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먼저 야이, 자이, 가이. 야이, 저아이, 그아이. 네. 중국말하니까 무슨 영어 담지 않을 거야. 자, 이걸 말로 좀 그냥 만들어봐, 박님. 자, 야이 무신 그 나신디 어, 나신디만 해보려는 음식 이거 자기가 더 잘할 건디. 에? 네. 가이 말한 야 이게. 그러나 우리 집이 다방도 젊을 땐 막 촐남색이 추룩행 하간디 그냥 감장돌멍 어 저저저저저 해놓난 맨날 나영 싸웠쥬. 당신이야말로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막 고라노와 동네 사람들의 뒤에 어 고방들 뭐엔 고라난 줄 알아면서 뭐엔 고라나다 다녀 두부에 아이고 두부에? 아이고 이거 하루만인 뜻인가 봐요. 네. 어디가 허준이 오늘도 있기로. 두 분은 야, 역시나 사이좋게 끝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 두 분의 케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끝날 때 약간 이렇게 티격태격 하죠. 티키타카 하는 요건 설정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우리 서로가 잘 얼굴을 잘 못 봅니다. 네. 보면 이게 웃음이 터지면 네. 한 10분을 또 우리 형님이 웃어 버려요. 김정웅 씨가. 그래서 네. 좀 투격타카 하면 좀 화난 듯하면 서로 네. 정리도 좀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컨셉으로 잡았어요.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 약속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주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던 우리 제주인 비신데 오늘 네. 그 특집으로 마련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 퀴즈를 하나 여기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발 퀴즈. 돌발 퀴즈. 어, 돌발 퀴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제주어 이야기 퀴즈를 해주시는데 두 분이 네. 그러면 설정을 해서 네. 어, 문제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김영감으로 돌아가는 거 잠시 후에. 김영감으로. 네. 예. 우리 할망하고. 할망으로. 그렇죠. 예. 자, 아이고, 그러면 자 김성원 부경보의 제주어 퀴즈 어이. 시작합니다. 어이. 아, 그 저 당신은 그 좀 댕기만 거 동네 사람들하고 좀 싸우지 마랑 좀 화목하게 지내 여기 미친 또 허주대우는 소리 임수가 나 어디가 싸웠다 말일 거게 아, 그 저 요자기도 보란 거 저 춘자네 어멍 보란 다 트더부렸다는 어멍 이들게 믿기라 믿기라 누기 신 니가 어디가 들어오기네 어떤 허튼신 소리 뭘 트었다 말일 거야 그 내부라도 그냥 다 늙은 할망 다 뽑아잡을까 그냥 어, 허금 좁아대기 그 가상 미친 달매 아, 걔는 그걸 말로 영 둘이가 고려해야지. 그걸 말고 땅 지금 어 낼머리 팔순된 사람들이 그걸 어 젊은 아이들도 아니고 말이야. 그걸 자방 좁아 댕겨나게 일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막 고소 캐냄새 나지. 아이고 참, 걔 그 할망이 말행 들은 할망이과. 아유, 얘 말 고라도 고라도 안 들어가는 허금 좁아 댕겼던 그걸 고소하거라. 고소를 해냅서 그거. 걔는 다시 한번 나 고쭈마는 당신 젊을 때부터 걔네 젊을 때부터. 아이고 말허당 이 손을 고만히 써야지. 그걸 그걸 막 곡 잡을고 초바 댕겨놓고 하지 마라. 동네 사람 다 대머리 대면 잘하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야. 야. 자, 여기서 네. 나온 이것. 네. 이것. 예, 이것이 무엇인지 정답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 뜯어본다, 곡 잡아본다. 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네 글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뭐죠? 제주어로. 제주어로 올리세요. 이걸. 제주어로. 제주어로. 지금 막 표준어로 올리시는데 네. 아니에요. 제주어로 네. 올리세요. 제주어로. 자, 나왔네요. 야, 자,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이 자, 나왔어요. 서울구 학생이 맞췄습니다. 정답은 네. 정답은 네. 정답은 뭐죠?
허운대기. 허운대기. 네. 이 저 머리채 잡고 싸울 때 네. 허운대기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세 분이죠. 네. 소유님, 서울 유학생님, 안용님 세 분께 선물 드리도록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지금 저희들이 쓰는 이 제주 말들은 사실 저희들이 같이 네.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네. 저는 또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요. 네, 네. 그분들에게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이게 녹아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성대모사 할 때도 내가 하다 보면 저희 할아버지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어디서 학원 다니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학원이 그러니까, 있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제주어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으면 다닐 수도 있어요. 야, 우리 한번 차리자. 우리 그거 차리자. 학원. 네. 저 집은 좀 있죠. 저 네. 제주어 학원. 그래서 이거를 수능의 과목으로 넣는 거야. 자, 김애미님은 허운대기 크크크. 아, 오늘 하나 배웠다고. 네. 나의 라임 오지는 나무님께서는 네. 외국말 같다. 네네. 네. 고영희 키우기님은 와 예상도 못했다. 맞아 이게 자주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 배우신 겁니다. 사실 요즘에 뭐 제주어 노래도 하고요, 제주어 뭐 동요나 그 다음에 제주 문학, 제주어로 쓴 시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접하려고 하면 아니 내가 언제 코에다 손을 넣었죠? 난 저 지금 얘기 중인데 그러니까, 나의 저, 라임 아니, 저도 한 두 번 봤어요. 나의 라임 오지는 나무님이 성웅 센세 코파요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코파셨나요? 아니 제가 무슨 방송하다 무슨 상관은 아닌데 형님 버릇이 원래 네. 코를 이런 만지나 이런 버릇이 좀 있어요 이게. 학원이 있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제주어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으면 학원이 있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제주어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으면 왜요? 그래도 아, 코파라고 괜찮다고 편하게 방송 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는 건가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고영희 키우님, 성웅님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앞으로도 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또 우리 제주어 또 프로그램 또 많이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파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부경보 씨도 특집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 특집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니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아니, 더 있어요? 저를 왜 부르는 겁니까? 부경보 씨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있어요? 또 뭐 먹방을 같이 했다고 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네. 드디어 예. 저희가 이제 고대했던 구먹방대 신먹방. 네. 네. 원조는 김성욱 씨 아니에요? 먹방? 아, 그냥 원조 먹방은 여기 계시고 예. 구먹방, 신먹방.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자, 맛있수다 만나보겠습니다.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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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랄랄랄랄라. 아, 원조 먹방러. 이야. 갑자기 좌선생이 애기 같네요. 아, 많이 만났어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먹부심 걸고 선택한 인생 맛집들로 정면 승부. 우주와 대결 기대하시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제주 먹방계의 원조 스타 부경보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우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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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역시 이 인기는 제가 따라가질 못해요. 이제 내 이 프로를 좀 보면서 네네. 아 요즘은 너무 편하게 촬영하는 다니는 것 같아요. 아, 나 땐 말이야, 나 땐 네. 말이야. 아, 예, 예. 저 뒤에 사진 보면 네네. 봐봐. 성사저 시흥까지 직접 간 물질하는 데 거기서 문어 건지고 이야, 이런 데 구경보 씨 저 몇 살 때죠? 열안에 에어컨 바람에 와, 앉아가지고 와, 먹기만 하고 있다 있다. 경보님의 추천 메뉴는 바로 이것! 올랭이도 불그락도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올랭이, 올랭이는 오리. 오랭이. 오리에서도 천둥오리. 천둥오리를 네, 올랭이라고. 한국 사람도 그냥 다 오리를 오리라고 갖고. 한다. 오리. 이야. 야, 아, 물끄러, 타우링. 물끄러. 아, 타우링 그렇게 좋다는. 아. 듬삭듬삭. 아이고. 일단 잡숴봐, 잡숴봐. 아, 잡숴봐. 자르지도 않고 저거
그렇죠. 씹는 맛이. 골무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어나 낙지 같은 거 먹을 때 살짝만 데우쳐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계속 끓이고 있잖아요. 그럼 질깁니까? 잠깐. 내가 가장 불만인 게 이런 거라. 뭐. 요즘 먹방들이 뭐. 말이 많아. 맛이라는 거 봐봐. 아. 방풍잎 이런 거 다 넣고 콕사. 맛 좋게만 먹어라. 어! 이야! 과해. 바로 다음 끓여야 돼. 이게 옛날식, 가진 채소에 오리고기와 문어를 넣어 특제 양념과 함께 한 소끔 끓여줍니다. 여기에 부추, 문어, 전부까지 찜하게 넣어 완성. 맛과 영양 다 잡은 오리 문어탕입니다. 아, 오리하고 문어가 만나기도 하네요. 오. 이게 절묘한 조화를 이뤘다 이거죠. 네. 와, 인정. 와. 음식에도 궁합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오리고기하고 문어가 과연 궁합이 맞을까? 아. 전혀 새로운 신세계. 그러니까요. 복날도 좋고. 저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추운데 로렌다 최고. 따뜻하게 몸을 대표해주게 뜨끈하게. 이게 열이 벌써 막 나네. 오리고기하고 문어는 정말 천생연분이라. 또 하나의 인기 메뉴! 문어 삼합! 딱 이렇게 놨을 때 어떻게 먹었으면 좋겠다 한번 본인이 한번 드셔보시죠. 그럼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기를 놓고 딱 놓고 싹 놓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 역시 기본은 아시네. 기본은 자 고기 수육이 독특해요. 이 고기는 약간 갈비찜, 달달한 간장향 그런 듯한 느낌이 좀 나고요. 이 집에 독특하게 하나를 더 넣는 가지고 좀. 정성. 정성. 방송이 나가면 안 되는데 저는 항상 세 장씩 싸거든요. 아 요즘 상추값 비싼데. 비빔밥을 이렇게 먹어도 살짝 기가 막힌다. 문어 젓갈을 넣은 비빔밥에 수육과 물어 화룡점정 보쌈무까지. 야, 저게 한 입에 들어가요? 크기로? 아, 적당한 크기로. 한 입 크기로 해서. 야. 아우, 설마 지금 절 위해서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배님. 먹겠습니다. 보쌈. 짭짭아. 그냥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돼지고기와 그리고 문어, 이제 무 말리니까지 잘 섞어서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는 요거 섬질 때. 섬질 때 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이런 맛은 없었다. 오리와 문어의 기막힌 맛의 조화. 이번엔 좌선생빅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저와 인연이 아주 없은가요? 깊은 곳인데요. 찰나 영봉 흰사슴들 못 가건 일등 고결하고 정성어린 교관이 보십시오. 오늘 특별하게 제가 교복을 차려입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할 때는 네. 교복을 입고 아이고 그 옛날 사람 거 참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근데 그거 보고 이거 뭐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형부가 우리 매점에 와가지고 국수를 매 시간마다 와가지고 국수 먹은 거라잉. 매 시간마다? 7교시를 했는데 하루에 7그릇을 먹고 갔다는 그런 전설의 국수. 아, 나 그 안에 딱 보고 난 냄새부터가 네. 아, 이거 옛날 국수. 김치 봐봐, 김치. 이야, 이거 요즘 김치. 맛 변하네요. 오랜만에 이런 김치 맛이었죠, 이거? 이거 겉절이? 예, 겉절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야, 이건 먹을 때 형님 봐봐. 아, 그렇지. 아이고, 딱 잡는 거 봐봐. 딱 그냥 가져 좀 컨다트. 아, 수육하고 겉절이 같이 먹으면 환상이죠. 아, 우리 집주강이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이고, 야, 이런 게 어디 집주강. 화려한 기교 대신 기본과 정성에 충실한 고기 국수. 국수를 먹기 전에 이제 요 잎하고 또 위까지 내려가기 전에 이걸 한번 해와줘야 돼요. 해오는 건 이 국물로 한번. 여러분들 해와준다, 씻어준다. 아 역시 소감스럽다. 아 이게 뭘 번역관이 옆에 있어야 되는 느낌입니다. 아 좋다. 잘 해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한 입 먹어봐. 네네.
이게 일본 라멘, 일본 라멘하고 좀 약간 비교를 하지만 일본 라멘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원조 먹방은 말을 많이 안 하네요. 그렇죠? 먹는데 확실히. 예. 자전쟁 헛고기를 사봐봐. 이리 사봐봐. 전부 사봤어. 네, 네.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쪽 맛도 국수 먹었다는 거 아니라 우리 사장님한테 네. 백국돈에 정중하게 아유, 네, 네. 그냥 절 한번 해요. 야. 엄마 너무너무 고맙고 옛날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나는데 우리 인연이 정말 20년이 넘은 우리 인연인데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작전인 것 같아요 이거. 못 먹게 하려고. 예. 네. 그 사이에 다 먹잖아요 고마워요. 지금. 고마워해야 돼. 네. 아. 매콤한 감칠맛으로 유혹하는 비빔국수도 놓칠 수 없습니다. 야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아 근데 이게 소스가 조금 좀 독특한 것 같고 이거 비비다 보나냐? 야 향기가 어차피 장맛이잖아요. 장맛 소스 맛. 아이고 잘 먹나? 아이고 아이고. 괜찮게. 달끈한데요. 그렇게 달지가 않아요. 냉면 소스 같은 그런 짱 맛입니다. 쫄면 소스 같은 느낌도 나고. 아, 식감이 냉면. 무슨 거고? 아이 유부다 유부. 유부가 여기 들어가 있네. 살짝 고기 같은 식감이 나는 게 유부네요. 유부. 아우. 커피 한 잔 값으로 즐기는 아주 깊은 맛. 넉넉한 인심은 물론 충실한 맛과 영양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먹방 자존심을 걸고 픽한 유자 맛집 대결. 여러분의 선택은? 네, 부자 먹방 대결. 이게 부좌입니다. 네, 부자가 부좌. 아닙니다. 예. 자, 부경보 씨, 좌영국 씨, 반갑습니다. 네. 꽉 찹니다. 아유. 이야, 두 분이 만나신 적이 있었나요, 혹시 방송에서? 아,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정말. 사적으로도 네. 처음인가요? 네, 가끔 지나다가 뵙긴 했, 인사만 드리고 그랬는데. 네, 네. 꼭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꼭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었다. 예, 소원이었어요. 근데 두 분이 혹시 닮았다. 형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나요? 그것도 이 제주도에 요즘 이게 딱 TV만 틀면 광고계의 또 대스타 아니겠습니까? 야 형구가 소고기 또 하나 또 광고 하나 찍었더라. 요즘 돈 잘 벌더라. 네. 저 아닌데요. 아 우리 또 흑돈 또 부경보 선생님. 네. 백돈 아닙니다. 네. 아 그래요. 정말. 그리고 두 분이 이제 막 광고 찍고 막 뭐 하니까 김성욱 씨가 지금 놀잖아요 지금. 광고를 찍어야 되는데. 아유, 우리 또 대선배님은 네. 우리가 또. 아주 광고 안 해도 그냥 코 파기만 하면 돼요. 아유, 시간 없지. 코 파기도 바쁜데 지금. 광고할 시간이 없죠. 우리 대선배님을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저는 아까 그 두 분이 음식을 각자 보여줬는데 네. 첫 번째 나왔던 그 문어와 네. 오리고기가 워낙에 그 새로운 조합이라 그러니까. 지금 뭐 댓글에서도 다들 네. 그 첫 번째 요리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네. 원래 그 물꾸럭하고 그 오리하고 이렇게 조화가 원래 있는 건가요? 조합이 맞을까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정말 최고의 음식. 아니 이거 제가 소개한 데라서 제가 네. 감히 얘기하긴 그렇지만 우리 사장님도 어떠셨던가요? 저도 이 보쌈 수육을 많이 먹긴 해왔어요. 거기에 이제 해산물이 곁들여진 것들은 좀 많았는데 와 그 문어와 그 제주 그 흑돼지의 만남이 굉장히 절묘하고 그 씹히는 그 식감이 엄청 좋았어요. 자 문자 좀 볼 텐데 네, 댓글 보겠습니다. 코파지마요님이 고랑 몰라 먹어봐사주 알주 네. 먹어봐사 알주. 네. 그리고 아까 그 위쪽에 좀 올라가시면 네. 올랭이와 물꾸럭 얘기도 나왔지만 네. 국수가 외래도 좋다는 분도 많아요. 네, 네. 국수는 누가 추천하신 건가요? 네, 국수는 제가 추천한 곳인데요. 제가 네.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매점 아주머니였는데 저기는 저희 지역의 그 한림 지역에 그냥 맛집이에요. 그냥 뭐 호불호가 없는 맛집. 그렇죠. 저기는 국수가 메인이 아니고 겉절이가 메인이에요. 겉절이 먹으러 가는 국수집입니다. 와 대단한 정이 있는 곳. 네, 오늘은 내가 MBC님은 한림러의 소울푸드. 아 그렇죠. 소울푸드. 고영희 키우기님은 네. 추억을 소개해 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다. 맞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식구 한 명이 늘었는데 네. 왜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정말 느낌이 좋은지. 아 그러게요.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네, 사실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두 분이 같이 해보신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 선생 처음 촬영을 했는데 야 역시 잘 먹더라고요. 네. 이 맛 전달하는 과정을 이제 저희가 그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예 먹는 걸로라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정말 아 맛있게 잘 먹으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도 더 맛있게 보여지고 네. 아 진짜 좋은 시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식탁엔 우리 한돈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방송에는 흑돈과 백돈이 있고 지금 뭐 광고 지금 노리시는 거죠 지금? 아니, 흑돈 백돈 얘기하는 거 아니 지금 광고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광고를 노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 식탁엔 우리 한돈, 우리 방송엔 흑돈 우리 백돈. 백돈. 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별책 프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별책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텐데요. 네. 오늘 평소보다 좀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자, 오늘 장인정 아나운서가 나오셨어요. 예쁘게 네. 오늘도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는데 이걸 네. 좀 제주어로 김성욱 씨가 좀 소개해 주실까요? 갑자기 이걸 아, 제주어로 뭐 좀 특징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하이고죠. 막 오늘따라 겁딱하게 출연 이번에. 네. 아이고 오십디가.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와랑와랑 TV의 아주 악고운 장인정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 좀 컨셉에 맞게 제주어로 소개를 해봤어요. 네네. 네. 아 결국은 갈 옷 입은 옷이 드레스 입은. 아 근데 악곱다는 말을 안 해요. 네. 악곱도 알죠. 제주어도 되게 예쁜 말이죠, 그렇죠? 악곱다. 너무 예뻐요. 예. 단어 장인정 자체가 아나운서는 예쁘고. 제주에 온 지 이제 2년 좀 안 됐잖아요. 저는 이제 한 1년. 9개월 정도? 그러니까 네. 제주어가 있어요. 아직 좀 낯설지 않을까요? 아직은 낯설지만 네. 리스닝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리스닝은 되는데 아직 스피킹은 잘 안 되는 그런 스피킹 배우려면 나랑 맨날 통화하면 돼. 아, 그러면 배우고 싶지 않아지네요. 아, 요즘에 이제 전화로 네. 그 화상 영어는 아, 화상 제주어는 어때요? 화상 제주어. 화상 제주어. 그건 더 별로인 것 같은데. 그냥 리스닝만 하겠습니다. 네. 아, 리스닝만. 네. 네. 알았어. 그래요. 네. 야, 저 재밌네요. 아... 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네.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주어 비밀 작전이라는 영상이 좀 요즘 SNS에서 유행을 하고 인기를 끌고 있던데요. 네. 오늘 별책 브록에서는 우리 오늘 특집 컨셉에 맞게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비롯해서 SNS에서 제조와 관련된 인기 있는 영상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비밀작전 제조어 통신, 무슨 말일까요? 네. 한국전쟁 때 제주분들이 네. 통신을 가로챌까봐 그거를 못 알아듣게. 비슷해요. 예, 네, 해서 제주분들이 이렇게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혼전 상황에서 당시 그 무전기를 적의 수중에 이제 빼앗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청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 네. 무전기를 뺏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군이 도청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이제 한국말을 쓰니까 이제 그런 작전들이 다 들통이 나게 생긴 상황에서 네. 이 제조어가 아주 톡톡히 역할을 한 건데 과연 어떤 교신이 이루어졌을지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총탄이 빗발치는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알아듣지 못할 언어가 아군의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그렇죠, 가장 부문. 큰크나 소나이 나옵니까? 그디서 나단 편으로 돌아상 두루멍두루멍 갑소. 알았다. 이게 그러니까 통신병들이 다 제주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다른 분들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쵸. 통신병들은 다 제주 분들이 가서 일단 네. 무전을 주고받은 거죠. 그렇죠. 적군도 못 알아듣고 마치 그 수신호처럼 여겨지게 제주어로 이렇게 통신을 해서 마침내 이 도솔산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 소식도 볼까요? 제주어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소식. 네, 네.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좀 인기가 있는 게 유행하는 노래 가사말을 바꿔 부르기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좀 전라 사투리나 경상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는 많이 있었는데 제주어로 노래말을 바꿔 부른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네. 어렵죠. 그런,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기 네. 때문에 더 없었던 건데 제주도민 유튜브 크리에이터예요. 머랭하맨이 노래 가사를 제주어로 바꿔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서 또 인기를 끌었는데 먼저 만나보실까요? 양 하영 악곱수다 악곱수다 곱다케 맞슴 무사 내 말 안 믿음 수가 없어. 아, 가수를 모르긴. 아니 가수가 누구지? 나 이거 무조건 알아. 너무 유명한 노래예요. 여러분 맞죠? 아니면 어떡할래? 와 드라마도 엄청 유명하잖아. 뭐라고요? 아니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왜 저거를 제조로 바꿨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괜히 좀 정겹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맞춰보려고 했어요. 도저히 못 맞추겠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 아까 그 제주어로 이렇게 노래를 바꾸는 것도 제주어를 좀 쉽고 또는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또 방법이니까 아까 우리 그 유튜브에도 청소년들이 막 그런 거 가지고 요즘 많이 바꾼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보면서 배우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제주어가 SNS 상에서도 좀 인기를 많이 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제주어 소식들로 꾸며주셨습니다. 네. 별책부록 장인정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을 또 외람된 코너로 또 문화 예술로 또 만나보는 시간이죠. 외람된 문화생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에 빠졌어요. 예술과 사랑에 빠졌어요. 저와 함께 외람된 문화생활로 빠져봐요. 백주순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개인전을 여셨어요. 네. 어떤 전시인가요? 내가 나방이다라는 거는 작년에 개인전을 하면서 실존 사소한 생각 이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실존이라는 거는 일단 존재 가치가 없는 벌레나 이런 사람들이 혐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피하거나 뭐 죽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 내 자신에 대한 비슷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예,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혐오스럽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걸 바라봤을 때 나는 괜찮은가? 그 혐오를 보면서 성찰해야죠, 이제. 예, 그래서 내가 나방이다라는 제목과 조금 관련된 작품을. 야, 이번에.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됐어요. 빈 인장판에 딱정 벌레 어디로 가는지 알까 아마 모를 거야. 근데 요게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과의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크기에서 차이가 나고요. 진짜? 네. 와, 진짜. 이렇게 큰 이런 나방들은 네. 실제적으로 조그맣게 파가지고 이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확대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직접 오리지널 판화로. 오리지널 네. 신사판이 이 정도로 크다는 네. 건가요? 그럼 이걸 뭘로 파는 거예요? 직접 드로잉은 해요. 직접 드로잉을 해서 하고, 이 나방에 이런 형상이 예, 나잖아요. 이거는 실크 스크린 찍었는데 이 판을 4개, 5개씩 만들어서 이게 부분적으로 찍으면서 연결하면서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어떤 한 사이즈들을 계속 예, 예, 예. 감당을 할 수 예, 예. 있게. 나방들이에요. 네. 작품들이 다 나방인데 요것만 이제 원숭이 모양의 어떤 그러니까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딱 보면 눈매 같은 이런 게 살짝 약간 멍키일까? 네. 멍키 아니고요. 저의 얼굴인데요. 예. 네. 와, 이 모든 게 너무 외람됐어. 아니, 모든 걸 네. 제가 곧 그 벌레고 제가 곧 혐오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다가 네. 한 건데 이제 나방처럼 듣고 네. 풍뎅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도마뱀처럼 숨을 쉬고 뱀처럼 소리 없이 앞으로도 네. 조금 더 이제 네. 하나의 영감인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좀 계기로 조금 더 큰 스케일 있는 판화 작품이든 네. 어떤 거든 조금 이렇게 크게 벽면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게 네. 괜찮은 것 같거든요. 큰 작품을 앞으로 계속 하고 싶고 스케일 좀 크게 잡아가지고 하고 싶고 이전에 있었던 작품이 좀 작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한풀이 하고 싶어요. 다음번에도 또 작품 전하실 때 제가 또 찾아뵈도 될까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뵈면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예,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날게요.
아름다운 예술꽃 사냥의 이 마을에 이장님 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 이장입니다. 아, 네. 사냥리라는 마을이네요. 네, 사냥리. 아, 그럼 여기 그러면 사냥도 있나요? 사냥들도? 아, 그건 아니죠. 마을 이름이죠. 예. 그럼 사냥류 이런 거 안 팔겠네요. 사냥들 없네요. 예? 난 사냥들이 많아서 사냥인 줄 알았지. 아, 그건 아니죠. 수많은 작가님들이 오셔서 또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정말 이곳에서 예술의 혼을 불태울 수 있도록 예, 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예.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죠. 저희 마을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모든 분이 다 이러는 거 아, 좋다. 그러면 이거 마을 그 가운데에 있고 한데 그래도 놔두는 것보다 놔두면은 뭐 우범적이 되고 막 하니까 상당히 그 좋은 생각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마을에서도 도와줘라. 이장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번에 프리뷰 전시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 작가님들 일곱 분이 이렇게 해놓은 전시들 좀 보셨나요? 저희들이 보니까 뭐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퀄리티. 작가들이 그 다 계속 막 즉 작품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땠어요? 좋았어요? 다 좋았죠. 오민수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는 그러면 작가님들이 다 다양한 테마가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전시의 기획 의도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이번 전시는 프리뷰 전시여서요. 기존에 이제 어떤 그 기존에 작업해왔던 것들을 이제 리메이크하는 네, 방향은 방식들을 네.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그 전에 있을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 네, 여기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벽에다가 네. 바로 지금 붓질을 한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일단 그림의 스케일이 정말 커. 큰 병풍이야. 벽화야, 벽화. 맞죠? 산양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산방산하고 군산오름이 보이거든요. 네. 그 오름을 이제 결합해서 예, 결합해서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풍경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작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쉽단 말이죠. 이게 휴관인데 와 이게 진짜 모두가 직접 와서 경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서 그날이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시 작품이라는 게 우리가 핸드폰으로 여기 메이셨어. 아니 이게 코로나만 생각하고 가슴이 아파서 목이 그러니까요. 메이셔서. 아니 열심히 준비한 작품들을 직접 이제 관객들이 실질적으로 뭐 만지는 것까지 어떤 작가분들의 작품들 같은 경우는 또 만지는 거에 중점을 두는 작품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인터넷상으로 아니면 핸드폰으로만 이렇게 관람한다는 건 굉장히 아쉬움이 있죠. 굉장히 기대가 그냥 저희는 지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만족하면서 작업하고 있지만 앞으로 오시는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여기에 많은 작가분들과 뭐 얘기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전시를 보시러 오는 관객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번에도 또 귀한 작품들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작업해서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외람된 문화생활 또 이은정 씨 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주어 특집인데요, 어떻게? 네. 제주어 네. 혹시 좀 재미있거나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전 진짜 네. 저를 봤을 때 딱 느껴지는 그런 단어 같기도 하고 제가 딱 좋아하는 게 와랑와랑? 와랑와랑. 와랑와랑?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저를 위한 단어가 아닌가. 마농 또래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래기. 또래기? 네, 마농 또래기. 어떤 의미예요? 되게 좀, 네. 좀 작지만 네. 이렇게 요망지다 이런 뜻이에요. 쌤, 네. 진짜 요망지다는 말은 알아요? 네, 제가 제주의 현장에서 인터뷰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렇게 곱다, 이렇게 곱다, 곱딱하다. 곱딱하다와
요망지다. 요망지다. 네, 요런 요망진 여자애는 어디서 왔냐 요런 얘기 진짜 많죠. 그걸 합쳐서 만홍또래기라고 해요. 만홍또래기. 네. 네. 저는 약간 제가 살짝 이렇게. 아니, 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또릿또릿한 줄 알았습니다. 아, 만홍또래기. 아까 그 우리 사냥이 한경면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 미술 관이 생기면서 이렇게 어떤 문화 마을로 좀 거듭난다는 느낌? 네. 네. 어떠셨어요? 그쵸. 현장을 직접 갔다 오셨는데. 그러니까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또 이게 지금 조금 코로나19로 인해서 10월 5일까지는 휴관이고 그 뒤부터는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작품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충분히 보시면서 또 주변에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진짜 이 운동장도 너무 넓기도 하고 자연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좀 아이들과 뛰놀 수도 있고 이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놀러 가시면서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 은정 씨 오늘 와랑와랑상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와랑와랑상 저희가 세 분들이나요? 아니면 몇 분들일까요? 세 분입니다. 세 분이죠? 저희들 네. 방송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네. 한 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가장 열심히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저희들과 소통을 열심히 해주신 분들 중에서 세 분입니다. 야, 네. 그러니까 와랑와랑상 뿌요뿌요님 두근두근두근 이렇게 네. 올려주셨고요. 네. 자 나도 나도 안녕님까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선정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댓글을 올려주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나도 한번 좀 내가 좀 뵀으면 좋겠다. 네, 와랑와랑상 김오예, 네 김오예님과 김애미님, 그다음 안녕, 네 안녕님 네. 되시겠습니다. 네, 세 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안녕님 지금 올려주셨는데 나는 네. 건보 오빠 보고 싶어요라고. 아, 네 잘못 아. 잘못 했네. 선물 네. 취소. 제가 따로 드릴게요. 네, 네. 네. 자 오늘도 이은정 리포터와 함께한 외람된 문화생활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더 시원시원하게 네. 또 이렇게 여러분들 가려오신 곳들을 확실하게 긁어드리는 그런 문화생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홍또래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주 MBC 52주년 창사 특집으로 마련해드린 와랑와랑 TV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쳐야 될 시간인데 사실 이제 곧 추석이 이제 코앞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명절 분위기는 좀 잘 안 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요즘엔 네. 또 이제 비대면으로 추석 맞아요. 보내자 이런 맞아요. 얘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뭐 현수막이 막 걸려 있어요. 뭐 아범아 추석 이번 추석은 우리끼리 보내마 뭐 선물만 보내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제주에서는 삼촌 벌초는 우리끼리 허쿠다 내려오지 맙소 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좀 필요해서 그런 거겠죠. 뭐 거리는 두고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운 추석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쉽게도 저희가 다음 주와 추석 연휴 2주 동안 쉬고요. 네. 저희가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또 이렇게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알찬 소식들로 10월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